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3월 말이 되면 또 뒤에 나와 있네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야구장 간 분들 신나긴 하고 재밌긴 하지만 뭐 타율, 방어율 너무 어려운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학의 시각에서 이 야구의 룰을 좀 더 재밌고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구는 흔히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 기록은 숫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도 결국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야구를 잘 살펴보면 3과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저 삼진, 또 3아웃 공수교대, 네. 또 외야수의 3명이 있죠. 네. 그다음 3의 제곱을 한 9, 야구는 9회까지 있고 또 9명이 한 팀을 이루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4가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4구면 1루로 진출하고요. 그리고 1루를 밟고 1루, 2루, 3루, 홈까지 이렇게 4루로 진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3과 4가 야구의 또 기본 원리였네요. 자, 이 밖에도 야구 속에 다양한 수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스포츠 경기 방식은 크게 승자끼리 계속해서 맞붙는 토너먼트와 모든 팀들이 돌아가며 똑같은 횟수를 겨루고 가장 많은 승리를 하거나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을 하는 리그전으로 구분되는데요. 야구 경기는 공평하게 모든 팀이 경기를 벌이는 리그전을 치르게 되죠. 그렇다면 16개 팀이 출전하여 토너먼트와 리그전을 펼친다면 총 몇 번의 경기를 치러야 우승자를 가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럼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하는 경우와 리그전을 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토너먼트부터 알아보죠. 네. 토너먼트는 기본적으로 승자, 진출, 패자, 탈락이죠. 네. 16개 팀이 경기를 한다. 그럼 두 팀씩 8경기가 이루어지겠죠. 네. 1회전에서. 그렇죠. 2회전에서는 8팀의 4경기. 3회전이 벌써 준결승이 되겠죠. 네. 4팀의 2경기. 4회전, 결승전에서는 두 팀의 1경기. 경기수를 다 더해보면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